선생님 얼굴이 이쁘게 생겼네. 똘망똘망하게. 아, 감사합니다. 그치? 마스크 벗으면 또 안 마스크 벗어봐. 근데 네. 이 사주는 가정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어. 네. 저는 뭐 남자 이름 별로. 남자고 몰고 떠나서 뭐 누가 바람 피운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바람 피운데? 그 내 가정밖에 모르고 사는 사주라고. 맞아요. 그리고 또 내 식구한테 참 잘하는 사주. 근데 마음에서 참 울고 있어. 네. 내가 말할게. 뭐 얘 울고 있는지는. 네. 마음에서 많이 울고 있는데. 네. 한 24, 25살짜리 자식이 있어요, 혹시? 자꾸 24, 25, 23, 그 20, 그러니까 초반 없어요? 혹시 자식 낳았으면 그렇게 큰 자식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 아 따져봐야 되나? 따져봐. 지금 어떻게 따지나? 그쵸? 그럼 따지지 마. 아니 그 예. 그러면 큰애 나이 좀 적어봐요. 아, 나이요? 예. 어, 나이는 모르는데, 그냥 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엄마 맞냐? 엄마. 나이는 모르게? 야, 씨발아! 그러면 띠가! 토끼 때면 다 네 딸? 뭐, 60분, 60분? 나이 비슷하게 얘기하고. 지금 고3이거든요. 그럼 19살인가? 나 조용해. 19살? 원숭이. 이게 말하지 말라고. 이게 있잖아. 나간다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생일은요? 지금 그래도 세상 사람은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걱정했어.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걱정했고 뭐 돈병철 회장님도 걱정했고 돌아가셨지만 뭐 어? 다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돈 많은 분들은 돈 나름대로 걱정했고 근데 언니가 지금 먹고 사는데 딱히 그렇게 걱정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여. 그치? 거기 갔다 갔다 하면 골프 집어 던져버린다.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어? 왜 그러냐면 네. 신랑 성실한 신랑 만났어. 네. 응? 신랑 성실한 신랑 만났고 대한민국에 저기 성격 없는 사람 어딨어. 그러나 역시 신랑도 우리 자식 저 뭐 우리 집안에 가장 그로 똑똑히 했어. 네. 가장 그로 똑똑히 한 것은 네. 뭐냐. 네. 돈 우리 와이프한테 돈 갖고 한 번이라도 장난친 적 없고 자식들한테 돈 갖고 장난친 적 없고 가장다운 행동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응? 근데 이상하게 자손 하나가 원래 언니가 자손이 세 명이 돼야 돼. 몇 명이에요? 두 명. 두 명? 네. 하나 잃었겠네? 두. 한 명 잃었겠네? 네. 한 명 잃었겠네? 네. 확실하게 내가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네. 내하지 마. 왜냐면 자식이 뭐 태어나까지 세 명이야. 아, 그럼 저로 봤을 때요? 그렇지. 네, 세 명. 맞죠? 네네. 하나 잃은 거 빼고 드리고. 그쵸? 근데 한번 물어봐. 지금 큰 자손에게 언니가 지금 되게 마음적으로 어떻게 내가 큰 자손한테 뷰를 맞춰야 되는지. 큰 자손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언니가 되게 지금 고심이 많고 그것을 언니가 지금 눈물 아닌 눈물로 들어와. 맞는 것만 대답해. 아직까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몰라? 예. 네. 자손 하나 갖고 관심 끄는 자손 없어? 없어요. 없어? 네. 지금 큰딸이잖아.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내가 지금 보이는 내 눈으로는 네. 왜 자꾸 성격이 네. 여자인 듯 남자인 듯 맞아요. 씨발아 그러면 왜 씨발 없다고 지랄해 씨발. 아니 큰애 큰애 그렇다고. 그래 큰애가 지금 왜 그러냐면 무당이 점을 봤을 때 그걸 맥을 끊어버리잖아. 맥을 끊으면 무당 점 못 봐. 어? 그래 놓고 나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혼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아 그런 건가요? 그래 놓고 나중에 왔어 다 했는데요.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왜 그러냐면 네. 순간적으로 내가 뭘 봤냐면 커튼머리도 봤다. 이 긴 머리도 봤다. 지금 네. 그래. 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네. 말했잖아. 여자인 듯. 맞아요. 남자인 듯. 충성적이야. 맞아. 그치? 이걸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얘 앞에서 처신을 해야 될지. 맞아요. 어? 그건 좀 있는 것 같아. 웃을 수도 없고 마음에서 운다고 그랬잖아. 왜 마음에서 울고 있냐. 애한테 이 지금 한참 사춘기 나이에 네네. 내가 아는 척해서 잡기도 뭐하고 맞아. 안 잡기도 뭐한다고. 이거보다 더 큰 고민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나랬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점을 보러 왔을 때 네네. 지금 점을 보러 왔을 때 적으로 좀 뭐 돈이 없어서 내 신랑이 나한테 이래요.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길바닥에 내 앉게 생겼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누가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죠. 그렇죠. 자손공 하나가 네.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근데 한번 물어봐. 네. 이 자손공이 마음을 뒤집어 놓고 시작한 지가 네. 한 4년이 됐냐 3년이 됐냐 물어보는 거야. 네. 크게 성격이 그런 남자 성격이라서 그런지 크게 이제 치면 저는 딸처럼 약간 좀 다정다감한 그런 걸 원했는데 이제 아들하고 바뀐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조금 성격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크게 고생시키고 그런 건 성격이 상관이 없이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그 아이의 네.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네. 여자의 형식을 못하고 네. 점점 가면 갈수록 네. 그 아이한테 남자가 보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자꾸 말을 내가 점을 보고 있다가 틀렸다면 이따가 따지라고. 네. 왜냐 그게 지금 3년이 됐냐 4년이 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어제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내가 지금 말을 하자면 네. 15, 16살 무렵부터 네. 좀 내가 남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라. 남자의 행동을 해라. 네.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잘 잡지 못하면 남자의 길로 빠져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큰애가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네. 아니 진짜 그래요. 안 해봤는데 네네네. 엄마가 지금 느끼기에 보기에 네. 지금 그게 보이잖아. 조금은. 그냥 중성적인 거 빼고는 그렇게. 그게 중성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네. 지금 내가 지금 걱정된 게 뭐냐면 네네. 지금 그게 중성적인 거 여자가 되려나 남자가 되냐. 그게 네. 지금 엄마한테 제일 큰 걱정이라고. 엄마를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점을 네. 보는 무당 입장에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엄마는 마음 안 아파? 네가 중성으로 돼도 상관이 없어? 아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엄마가? 네. 아니 지금 딸인데 약간 중성적이긴 하지만. 약간 중성적이긴 하지만. 네. 엄마 잘 들어. 네네. 내 말 잘 들어. 네네. 왜 그러냐면 15살 때부터 이 아이가 네. 중성적인 게 네. 자꾸 더 심하게 나타나요. 아 그래? 아 그래? 더 심하게 나타나요. 가면 갈수록 이게 여자의 머리로 이렇게 길게 풀어채치고 여자의 화장발을 받아야 되는데 화장발을 받지를 못하고 머리를 잘라라야. 그러면 남자의 성향이 더 네네. 지금은 중성적이지만 남자의 성향이 더 커질 거란 말을 하는 거고 엄마도 어느 정도 애감이 자꾸 엄마가 마음속에서 나한테 말해요. 두려운 거 있어요. 두려운 걸 있는데 엄마가 아닌데 아니겠지 인정하고 싶은 마음 엄마가 대한민국 어디 있겠어? 네. 그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엄마가 스스로 무서운 줄 알면서 문을 차단을 닫고 있어요. 지금 차단을 닫고 있는데 22살 때까지 23살 때까지 엄마가 조금 더 많이 여자의 그 안 되더라도 여자의 그 향기 향수 그 여자의 그 옷 그런 거를 남자의 취향보다는 여자의 쪽으로 좀 밀어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여자의 길로 완전히 갈 수 있게. 왜냐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지만 왜 이 말 하냐면 얘는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를 더 좋아해요. 어? 그걸 심각하게 지금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만약에 요즘에 그런 게 병은 또 아니고 요즘은 그게 또 창피한 일도 아니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 갖다가 우리가 게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거 갖다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지. 혹시라도 얘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좋아할 부모는 없잖아요. 좋아할 엄마도 없고 근데 성형이 자꾸 얘기가 요렇다 저렇다 그게 나한테 비춰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나도 점을 보면서 무서워요. 지금 소름이 끼쳐요. 그만 가. 여기서 딱 멈춰줘. 여기서 멈춰줘.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네. 얘야 멈춰줘. 점을 보면서 무당이 그냥 보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응?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근심 없다고요. 지금 이 아이가 일단은 제일 크게 나한테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엄마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 아이가 먼저 나한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23살이 되면 그나마 조금 차분해져서 여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돌아오니까 조금 거기에서 여기서 한 발짝만 딱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냥 가버린다고. 응? 그래서 하는 말이야. 혹시 이 아이가 그러지 않냐고. 응? 그 둘째 아닌가, 둘째? 둘째가 약간 아들인데. 근데 둘째는 넘어와요. 진짜로 넘어와요. 네네. 진짜로 무서운 큰애라고요. 제가 몰랐던 거. 그래서 언니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야. 저는 남자의 성격을,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 좀 이렇게 보면 돼. 딸은 남자의 성격을 갖고 있고, 맞아요. 남자는 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언니가 무서운 거야. 왜? 인형 갖고 놀아야 될 애는 자동차 갖고 놀고, 자동차 갖고 놀아야 되는 인형 갖고 놀고. 네, 맞아. 이러고 있다고. 둘째가 그랬었어. 근데 둘째는 이제 벗어났어요. 아, 다행이네. 벗어났어요. 그 엄마가 알아요. 근데 지금 슬슬 가는 거는 큰애라는 뜻이지. 그래서 엄마가 다른 것은 걱정이 없어. 애들이 말을 안 들고 뭐 그러거나 그런 것은 없어. 단지 취향적으로 왜 우리 애들은 남자면 남자답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자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또 여자면 남자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근데 애들이 둘 다 딸 23 지나면 괜찮고 잘 들으세요. 남자 24살, 24살, 25살 지나면 괜찮아요. 딸은 25살. 3살. 3살. 아들은 24살. 그래서 엄마한테 이 두 가지가 엄마한테는 아무 그 근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엄마한테 솔직히 제일 큰 근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근심. 그치, 제가 인지를 못했나 보네요. 그쵸.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니까 지금 저기 생각 의외로 한 대 맞은 기분. 한 대 맞은 기분? 네. 근데 내 말을 틀렸으면 따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치면 그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따질 이유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정하에 세상이라는 게는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딸의 이왕이면 남자가 하는 일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좀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저는 이제 학과를 이게 물리치료학과를 잘했네. 예, 괜찮. 그래서 저는 이제 치면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이제 아들 같은 딸 비슷한 그거잖아요. 중성적이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을 붙을까. 대학 붙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멀리, 가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붙었으면 좋겠어요. 멀리로 떨어, 멀리. 멀리? 그쵸. 성격이 안 돼가지고. 아니, 성격도 성격이지만, 엄마 품에서 멀리 떨어뜨리라는 소리야. 아, 그래요? 엄마 품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또 작은 애는? 애는 이제 중학생이 2학년이니까. 이 애는 공부 끈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얘도 좀 치면 학과를 얘는 지금 아직까지는 뭘 공부 끈을 갖고 있으니까 네 공부 쪽으로 시키면 그렇죠. 좀 공부는 좀 하고 있어. 얘는 공부 끈을 갖고 있고 하나는 덜렁이고 네 맞아. 그래서 내가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바뀌었고 성향이 하나는 여자 성향을 또 남자가 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남자 성향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맞아. 여기서 잘 못 벗어나면 훗날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엄마 전신 바짝 차리고 애들 잘 보필을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미리 막아갈 것은 막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왜? 자식에 의해서 살았고 지금까지 남편에서 산 것밖에 안 보여. 본인에서 산 것은 별로 안 느껴져.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밖에 안 느껴진다고. 본인에서 시장하고 그런 건 안 느껴진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 훗날에 내가 내 자식이 어느 대한민국의 엄마들 다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들이 좋아서 뭐 성전환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막상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슴속에 그렇죠. 묻고 가는 엄마가 돼버린단 말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애 서른 20살 지나면 괜찮고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마 애 공주를 많이 닦아주셔야 될 것이고 네네. 특히 작은 애도 공주를 많이 닦아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한번 삐진 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방에서 잘 안 나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더 인형을 갖고 놀기 좋아한다 그랬지. 네네. 그래서 엄마가 더 무서울 때 한 번씩 있을 거야. 네네. 그러나 이런 글을 아까 내가 말했던 길로는 오지는 않지만은 네. 엄마가 그래도 23살 때까지는 주시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물어볼까? 네. 그러면 큰애 저는 서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멀리 보내라고. 언니 어디서 왔어요? 부천요. 부천 어디서 왔어? 네. 서산 뭐네? 뭐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기 막 써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왜냐면 남편이 그쪽으로 저기 그 출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그리고 큰애가, 그리고 또, 그래, 많이 부리라 그랬어요. 끈기가 없어요. 네. 뭘 하다가 놔버리고, 뭘 하다가 놔버리고, 네네. 그래서 내가 남자 하는 일을 시켜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네네. 뭐 건축 쪽이나, 뭐 물리치료나, 예를 들어서, 그런 쪽. 그런 걸도 오히려 여자가 인형 갖고 놀아야 되는데 남자 갖고 하는 거 논다 그랬잖아. 네네. 그런 일을 시키면 큰 애가 오히려 끈기가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얘가 그냥 여자답지 않게 푹푹 뛰는 걸 좋아하고 남자답게 남자 하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하고 성향이 그렇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 가면 커트머리 쳐서 여자는 좋아할까 봐 걱정된다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응? 미리 막아갈 것은 막아가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 제사 좀 지내요. 씹어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치더라도 제사는 지내는 거예요. 당신 집은 빌든 집 아니고 제사를 지냈던 집안이야. 응? 김씨가 누구야? 저요. 김씨 집안? 김씨 집안에 박씨가 누구야? 박씨는 없는데. 박씨는 할머니니? 예. 성을 다 모르겠지. 네네. 모르겠지? 김씨 집안에 옛날로 말하면 옛날에 뭐 금수저, 뭐, 금송아지 없는 집 어딨겠어. 어? 그, 언니네 집에 우띠에서 정말로 유교사상이라 그러지? 예. 제 사람 끔찍해 알고 지냈던 집안이래. 예, 맞아요. 그치? 친정적이 그런데. 그치요? 예. 그러나 지금은 언니가 세대 시국을 잘못 타고 난 거야. 옛날에 언니가 시국을 잘 타고 났으면 머리, 댕기머리 따고 마님 소리 듣고, 아니, 아씨 소리 듣고 살았던 집안에, 규수라 그래야지. 그렇지, 그 잘 살았던 할아버지가 말이죠. 예, 그 문중 있으니까. 그치? 네네, 그 말이 그 말이야. 네네. 그 문중에 시발 제사를 왜 안 이루고 지랄해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더라도 우리는 이런 집안에 저기했다. 나 이런 말 누트고 잘 안 남겨. 언니 자식들 살리려면 지내줘. 몇 년간 애들이 클 때까지 애들이 서른 살 될 때까지 언니라도 언니라도 저리 가서 지내주시든지 어디가 지내줘. 알았죠?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